안녕하세요. 아웃투어인 허니아빠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소렌토 MQ4예요. MQ4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. 4륜 구동이고요. 이게 원래 영상 촬영이 없었는데 구독자님들이 다시 한번 보여달라. 저번에 저희가 소렌토 하부 실러 작업 마무리 이런 거 보여드렸더니 다시 한번 보여달라. 그래서 또 다른 차량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저희가 소렌토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매일 소렌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4륜 구동의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. 아침이라 제가 목이 좀 잠겼는데 그럼 바람 보여드릴게요. 이쪽은 뒤쪽이죠. 뒤쪽 원래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수영 가까이지 뒤쪽인데 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뭐 실러 작업은 안 되어 있습니다. 전부 다 안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이게 하다가 그냥 똥 이렇게 바른 거예요. 실리콘 작업 하시는 분들 거의 그렇잖아요. 하다가 똥 이렇게 바르잖아요.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4륜 구동이니까 샤프트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이 소렌토 MQ4의 그 배터리는 이 중간 부분에 달려 있어요. 중간 부분에 배터리 안에 달려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 세단 같은 경우는 트렁크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데 소렌토는 가운데 달려 있다. 그리고 커버는 스틸 커버다.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안 되어 있어요. 실러 작업들 쭉 안 되어 있죠. 앞쪽도 한번 볼게요. 이제 이쪽에 와서 한번 볼게요. 이게 배터리 안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배전선이 쭉 나가 있고 별건 없어요. 가솔린 디젤하고 하이브리드 차이는 실제 하부를 놓고 봤을 땐 요거 하나 있는 거예요. 요거하고 저희 모터하고 라인 하나 있는 거고 서브프레임 저번에 보여드렸고 실러 작업한 거 저번에 여기 이쪽도 한번 볼게요. 안 되어 있잖아요. 이렇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는 안 한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제조 생산 매뉴얼에 없는 거예요. 이걸 안 한 게 아니에요. 기아 자동차에서 소렌토에다가 실러 작업을 안 한 게 아니라 매뉴얼이 없어요. 제조 매뉴얼에. 그러니까 제가 저번부터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 생산할 때 제조 매뉴얼에 이걸 넣어야 돼요. 매뉴얼에 넣어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모든 차량들이 다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. 현대기아차가 다 그래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그 저희 구독자님이 그 올려달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. 수입차 하부도 보여달라. 이 소렌토 등급보다 조금 더 낮은 아우디 A4를 한번 보여드렸죠. 하부 어떻게 돼 있어요? 실러 작업 다 돼 있죠. 마무리. 엣지 부분 어떻게 돼 있던가요? 엣지 부분 녹이 빨리 날 것 같으니까 엣지에다가 여기 이거 엣지 정신 차려. 저희 오늘 촬영 기사가 정신이 없어요. 이 엣지 부분에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 우레탄 싹 발라 나왔죠. 왜? 녹이 빨리 나니까. 우레탄 바르면 녹 안 난다니까요. 실러 바르면 녹 안 나요. 그리고 실러 마무리 처리도 해주면 내구성이라든지 강성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아우디 A4를 그것만 봤을 때도 이 엣지 부분에 우레탄이 다 발라 있었지만 이 소렌토 등급을 놓고 보면은 그러한 세그먼트보다 더 높은 등급이지만 차량 가격대를 놓고 보면 조금 애매모호한. 그러니까 아우디 A4가 4천에서 5천 사이고 이 소렌토도 4천에서 5천 사이인데 하부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안 되어 있다. 안 한 게 아니라 생산 제조할 때 생산 매뉴얼에 없는 거예요. 이건 모든 차가 이렇다라는 거는. 그러니까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왜냐면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사주잖아요. 차를 다 사줍니다. 만들어만 놓으면 가격도 올라가잖아요. 이제 소렌토에 하이브리드가 달렸어요. 4천만원 후반이에요. 4,800? 이거 얼마라고 했지? 4,700만원. 4,700만원 옵션이 빠졌는데 4,700이에요 그만큼 비싸졌어요. 그러면 차량 하부의 기본기 마무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안 한 게 아니라 생산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. 이건 정확히.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현대기아도 이 페이스리프터나 풀체인지가 될 때는 개선사항에 하부에 대한 이런 마무리, 엣지 이런 우레탄 처리
이런 것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해당 차량은 지금 이 작업 내용이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 코팅, 방음, PPF 필름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지금 하부 하이브리드 하부를 봤을 때는 일반 차량하고 똑같아요. 실러 마무리 거의 다 안 되어 있고 뭐 이런 데 보면 우레탄 이런 게 있잖아요. 이런 거 전체 발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발려져 있고 아까 그 뒤에 봤죠? 뒤에 천장에 이만큼 있잖아요. 해주려면 다 해주지. 이만큼 해주는 거란 말이죠.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 해당 차량의 이 소렌토 차량도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그 방청 작업이죠. 작업 후에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해서 그 방음이나 방진, 방청에 대한 그 내구성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그럼 영상 이어서 촬영할게요. 예, 허니 아빠입니다.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 촬영할 때 소렌토 MQ4 4세대죠. 4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의 실러 하부 마무리 결론은 그거죠. 결론은 생산 제조할 때 매뉴얼이 없다예요. 없다. 왜? 다 똑같으니까. 안 한 게 아니라 매뉴얼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는 이 해당 차량의 이 하부 방청 작업이죠. 방청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스킹 커버링 기본 전처리 작업을 해놨는데 시공된 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 촬영 왜 했냐면 저희 구독자님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마스킹 어떻게 해야 돼요? 업체에서도 물어봤고 저희 구독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지금 엔진 디셔는 커버링 이렇게 다 쳐놨죠. 다 쳐야 돼요. 왜? 우리는 뭐를 할 거예요? 방청 작업만 할 거잖아요. 엔진 디셔에 뿌리는 것도 있어요. 그 막 투명 이런 걸로 막 쏘잖아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엔진 미션에다가는 그 어떤 것도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. 방청제를 왜 엔진 미션에 쏩니까? 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서브프레임 같은 경우에 앞쪽 가드도 스틸이기 때문에 얘만 놔두고 커버링을 다 친 거고 이쪽 한번 볼게요. 서브프레임 쪽에 보면은 이 마운트 멤버라든지 고무 부싱 다 이렇게 시공해놨죠. 클로즈업 있죠. 볼트류도 알루미늄 코팅제 시공하고 마스킹 처리하고 이제 그 세라믹 시공한 다음에 얘를 떼면은 순정처럼 나오는 거고 그리고 쭉 보시면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요거예요. 이거는 배터리예요. 이 속에 보면 이건 커버예요. 배터리 커버고 이 속에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에서 나가는 이 전기 라인은 다 이렇게 올 커버를 마스킹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 나머지 여기는 볼트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볼트류 마스킹 알루미늄 코팅 작업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경고문 당연히 마스킹 처리해야 돼요. 경고문까지 쏠 필요는 없는 거예요. 경고문 항상 경고문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. 뒤쪽으로 오면은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에 이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이 앞쪽에 구동액이 쭉 이쪽 라인을 타고 들어와요. 그래서 얘를 뜯는 순간 구동액이 쭉 흘러버려요. 그래서 뜯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. 이 뒤쪽도 마찬가지죠. 사륜 구동이 있으니까 샤프트랑 대응 부분, 연료통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연료통 부분 전부 다 마스킹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. 좀 가까이서 찍어주면 일로 뒤쪽으로 멀리서 찍으면 나비게 안 나와. 머플러 내려놨고 이렇게 그리고 실러가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하게 다 찾아서 실러 작업을 다 해놨고요. 이렇게 마스킹 처리들 지금 이 촬영을 하는 거는 마스킹 된 거를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. 전체적으로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저희 구독자님이 마스킹 된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.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하고 방청 작업, 세라믹으로 방청 작업 한 다음에 커버링을 다 뜯으면 완전 순정처럼 나와요, 차가.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빠르게 작업 후에 영상이 너무 길면은 다음 편으로 이어서 세라믹, 오리지널 간혹 이제 또 구독자님들이 요즘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
세라믹 오리지널에 대해서도 제품에 대해서도 제가 시공된 후에 영상을 이어서 촬영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잠시 후에 시공된 모습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